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닥터 토마토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칼럼은 제목이 자폐를 이긴 소녀 칼리가 주는 교훈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칼럼의 주제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래전에 제가 썼던 책 자폐 이겨낼 수 있어에도 나온 이야기고 17년도에 칼럼에도 쓰여놓은 책이에요. 2년여 전쯤에. 그때 칼럼 제목은 검색을 해보시면 머리가 좋아도 말 못하는 자폐 소녀 칼리 이야기로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은 요 제목으로 하시면 칼럼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칼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자막이 달려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칼럼을 보시고 이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꼭 보세요. 유튜브 제목은 자폐증 소녀 칼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유튜브 칼럼을 검색해 보시면 요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이걸로 곧바로 링크를 갖다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꼭 보세요. 꼭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충격을 받은 그 내용들이 있었고 자폐 아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확실한 내용의 그 근거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폐를 이겨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달해주는 그런 자폐인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학문적 연구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실제 아는 자폐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체계들을 통해서 자폐의 본질을 이해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면 이런 거죠. 칼리는 아주 중증 자폐요. 정말 중증 자폐요. 말 무발화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엄청난 수준의 눈맞춤도 거의 못해요. 엄청난 수준의 감각추구가 있어요. 상동행동이 반복돼서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완전 중증 자폐예요. 지적장애로 취급되고 바보 취급되던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집안도 보니까 캐나다에 갔던데 굉장히 부유한 아이예요. 부유한 아이라서 그 이 집에서 가장 홈티를 갖다가 ABA 치료사가 계속적으로 올 정도로 부모님이 이 아이 치료에 거의 엄청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ABA 치료에 거의 그 장시간 그 실행을 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는 전혀 내지 못한 채 무발화 상태였는데 11살이 되던 소녀 칼리 상태에서 어느 그 치료사가 어느 순간 알아챈 거죠. 이 아이가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 의사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칼리에게 워드 프로세스를 가리키니까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써서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즉 워드를 통해서 타이핑을 통해서 대화를 갖다 하는 게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 아이가 아마 그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작가로 데뷔까지 하게 될 거예요. 얘가 11살짜리예요. 11살. 그러니까 만 11살이라면 우리 나이 만 나이니까 우리 나이로 12살, 13살이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6학년 정도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자폐를 치료하기엔 어떤 늦은 연령일 수 있는데 이 한마디 못하는 중증 자폐가 바보인 줄 알았던 중증 자폐가 실은 아주 글로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난 지능 상태고 멀쩡하게 감정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은 이 주제는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지능 문제예요. 응? 여기서 오랫동안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중증 자폐아인 칼리는 지능도 낮은 전능아에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의 문제와 취급받았다. 그런데 글 쓰는 것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지능의 소유자인 게 확인이 된 거죠. 여기서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은 칼리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기 글을 통해서 자기는 멀쩡한 지능을 가진 사람인데 단지 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아,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얘기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지능이 정상적이거나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그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능 검사하면서 애가 지적 장애라는 진단을 같이 받아갖고,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믿어요. 전혀 믿지 않아요. 이거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지능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못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장애로 취급되던 칼리가 실은 대화를 갖다가 워드를 통해서 대화해보니까 정상적 지능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정말 바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이걸 칼리의 사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칼리가 보여주는 마음과 심리예요. 자폐 아동들이 이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감정 상태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을 두고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며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이 얘기를 갖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칼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아빠를 보고 자기 가슴이 아파했다고. 그러니까 실은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건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고 아이도 힘들어해요. 눈 맞춤도 못하고 멍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이 아이가 상황을 다 이해하고 가슴 아파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동들이 감정 정서가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데 그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칼리를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자기를 바보 취급하는 거 보면서 속상해하고요. 자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요. 감정 정서, 제가 보기에는 칼리가 보여주는 감정 정서 상태는 일반 아동이 보여주는 감정 정서 상태보다 오히려 더 풍부하면 풍부하지 낫지 않아요. 자폐 아동들이 못하는 건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장애예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필요한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받지 못하는 교류 능력의 장애지, 감정 정서가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모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말 못해서 답답하죠, 어머니, 아버님. 정말 말 못해서 힘들어하는 애들은 얘들이에요. 스스로가 힘들어해요. 자기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얘들도.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저 칼리 사례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ABA 치료의 한계 역시도 칼리의 상태에서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장시간 ABA를 하네요. ABA를 통해서 효과를 전혀 못 내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거 알수 있거든요. 칼리 영상을 보면 알지만 여전히 눈 맞지 못해요. 글을 갖다 굉장히 잘 쓰지만. 여전히 엄청난 감각 추구를 해서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이 아이 상태가 뭐냐면 감각 처리 장애가 중증 상태인 거죠. 중증 상태인 감각 처리 장애 상태에서는 자기 행동을 우리가 일반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BA 치료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ABA 치료를 해서 그나마 반응을 하는 애들은 두 가지 정도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를 될때 정리해 볼 텐데. 감각처리장애 상태가 굉장히 약하고 지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프레스를 가, 치료사가 프레스를 가는 것에 반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일부예요. 제가 봐서는 10%에서 20% 미만 아이예요. 대부분의 자폐들은 칼리같이 ABA에 장기 투자를 해도 돈만 나고 그래야지 큰 효과를 못 보는 애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칼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ABA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죠. 자, 뭐세 번째 내용은 그거는 일부인 것 같고 칼리 사례를 통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 아이들의 지능이 매우 정상적이다. 이 아이들의 마음도 매우 정상적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교류하지 못해서 알아채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이 칼리의 사례를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칼럼 읽어주는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